그러면 클라우드도 많이 쓰시잖아요. 그렇죠. 아까 말한 이제 네. 그 정해진 공간이 아니라 이동을 하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네.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동하면서도 동일한 자료들을 항상 필요하게 돼 있어요. 특히 이제 그 노트북 쓰고 뭐 스마트폰 쓰고 뭐 태블릿 쓰고 여러 가지 쓰긴 하겠지만 태블릿은 거의 갖고 다니질 않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페이퍼라든가 뭐 그런 것들의 활용도가 너무 이제 사실 비효율적인 거죠. 네, 그렇죠. 그런 것들을 네. 전부 다 넣어두고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거워지겠네요, 가방은. 네, 그러니까 모든 자료들을 이제 클라우드에 넣게 되기 시작하기 하게 된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제가 필요로 해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꺼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. 뭐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책 쓸 때였어요. 책이라는 게 어느 한 시점에서 바로 책 쓰자라고 해서 책을 써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많은 자료들을 리뷰하고 그걸 통해서 자료를 저장하는 다음에 꺼내서 그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책을 쓰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.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힘든 것이 항상 그 자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돼가지고 이제 구글을 먼저 선택을 해봤고 구글에서 부족했던 것들을 이제 에버노트나 드롭박스나 그런 걸 통해서 점점 확장하게 됐고 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전부 다 세 개를 다 써요. 구글, 드롭박스, 뭐 그다음에 에버노트. 그 외에 여러 가지 클라우드들이 있는데 다 쓰지는 않고요. 네. 이 정도의 규모에서 거의 한 90%를 네. 다 채우게 되고 나머지 10%는 필요할 때 조금씩 응용하고 쓰는 거. 중에 그래도 많이 쓰는 거. 그래도 많이 쓰는 거는 엔드라이브. 엔드라이브 가끔씩 네. 대용량 이렇게 자료 보낼 때 네.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아니지만 제오스페이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네. 쉽게 누구한테 이제 공유를 좀 해줄 네. 때 왜 그러냐면 뭐 드롭박스나 에버노트도 공유가 되지만 이제 거기에 공유할 때는 또 실제 파일하고 또 네. 스토리지를 차지하는 그쵸 네. 공간도 차지하는 것들도 있지만 네.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공유할 거를 공유하지 다시 이제 재작업하다 보면 또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하나로 이제 통일하게 되죠. 저도 제어스페이스 쓰는데 좋은 것 같아요. 그 정도? 그렇군요.